앉으시고요.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담요가 혹시 있을까요? 네. 네. 담요가 준비되는 대로. 네, 잠깐 일어나서, 네, 일어나서, 네, 그냥 하시면 네, 숨 좀 고르시고, 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리씨 어떠셨어요? 아, 일단 제가 그 발목 인대 파열, 이 됐었어가지고 춤에 참여를 못했어가지고 굉장히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춤이 이번에 좀 강도가 있어가지고 멤버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담요가 왔으니까 네, 앉아서 한번 질문을 나눠볼게요. 네, 소유지 씨는 네. 공식적인 첫 무대였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우선 너무 설레이는 순간이었고요.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처음 저희의 무대를 선보이는 건데, 사실 저희 이제 회사 식구들이나 저희 멤버들 이외에 다른 분들께 이렇게 선보인다는 게 떨리기도 했는데, 저는 되게 기분 좋았어요. 기분 좋았어요? 네. 만족스러우셨나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정원 씨는 어떠셨어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엘리언니가 부상도 당하고 하는 상황에서 앨범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국 기자님들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또 보여드리게 되면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해보니까 좀 실감도 나고 컴백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활동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옆에서 봤는데 진짜 이번 곡은 정말 대박이구나. 더 초초 대박이구나.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일 씨. 네네. 방금 들어본 미앤유 이제 곧 음원으로 공개가 될 텐데 네네. 이 음원을 먼저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를 먼저 봐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네. 먼저 노래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서 다시 들으시면 또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아, 두 배가 더? 네네.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듣보 네. 네, 맞습니다. 듣보 듣보 해야 되죠. 역시 댄스쟁입니다. 네, 혜린 씨. 네. 네, 작년에 완전체로 I Love You 활동을 했습니다. 네네. 일본 활동도 있었죠. 네네. 근데 앨범은 도대체 언제 작업을 하셨는지,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정말 바쁘지 않았었나요? 그게 언제 작업했죠? 에리씨? 작업을 하는 분들 이연이라서요. 네. 네. 제가 아닙니다. 네. 네, 기존에 있던 많은 곡들과 또 새로 작업한 곡들을 추려서 열심히 네, 앨범을 준비했고요. 틈나는 대로, 스케줄 없는 대로 네,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솔지씨 전체 앨범명이 위입니다. 네.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가장 궁금한 질문일 거예요. 네. 전환기 이전의 마지막 앨범입니다. 네.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이렇게 저희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일 것 같아서 서로 많이 좋은 얘기도 하고 소통도 많이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한일 씨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어요? 저도 솔정이랑 똑같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준비 과정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더 뜻깊은 앨범이지 않나 싶어요. 네. 에리 씨, EXID의 멤버이자 프로듀서입니다. 이번에 전곡에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수많은 후보곡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7곡, 어떤 기준으로 뽑힌 노래들인가요? 기준이 딱 뭔가 정해져 있진 않았고요. 뭐 이 계절과 지금의 저희 뭐 그런 상황들이나 감성? 네? 감성이요? 네, 감성. 그런 느낌 때문에 뽑힌 것 같아요. 아,
지금의 상황같은 강성. 네. 네. 그 중에서도 유독 두 곡이 눈에 띕니다. 먼저 타이틀곡 Me and You 소개를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저희 타이틀곡 Me and You는 일단 문박톤 장르의 곡이고요. 반전이 돋보이는 곡으로 기존 EXID의 곡들과는 살짝 다른 그런 느낌을 지니고 있고 연인에게 더 이상 우리는 없다. 너는 그냥 너랑 나다. 이제 엮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